일단은 좀 오늘 유가 얘기가 좀 많아요. 어제 그 포인트 중에서, 그러니까 내일 좀 점검해야 될 포인트 중에서 유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, 느닷없이 또 이쪽에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. 또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? 우리 시장에? 별로요. 별로? 이것도 노이즈? 네, 뭐 네네. 그러니까 그 전날 네. 그리고 그 전전날 뭐 4%씩 막 급락을 했었잖아요. 뭐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 우려가 그쵸. 좀 네.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4% 급락을 할 때도 보면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. 이게 재고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러게요.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 네. 물론 이제 예상했던 거는 이제 30만, 40만 배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200만 배럴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갖긴 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여전히 뭐그 드라이빙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이게 뭐 재고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또 소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수요 부진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다? 그럼 왜 그러냐면요.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.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근원물들이 서서히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. 그쵸, 예. 우리 선물옵션 만기랑 똑같죠, 예. 그래서 이제 원활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그 전에는 변동성이 커요. 그 영향도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변동성 확대의 구간이다라고 그렇죠. 보면 되는 거네요. 거기다가 아베가 또 괜히 또 건드려가지고 예.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 전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4% 급락을 할때 물론 이제 재고가 증가한 것도 있고 수요 부진도 있었지만 아베 행동 때문에도 급락을 했었거든요. 아베가 가면서 아 내가 트럼프랑 이란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없었잖아요. 일단은 이제 예.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베를 내세워서 하는갑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매물이 좀 나왔죠. 그래서 4%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. 어제도 보면 장중에 4%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. 4%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. 장중에. 그게 이제 사우디가 그 유조선 공격 직후에는 한2%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.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아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이란 쪽의 지도부들이 나 트럼프 싫은데? 트럼프 거짓말쟁이야. 나 트럼프하고 협상 안 해. 이런 것들을 아베한테 얘기했거든요. 그거 근데 왜 그러고 나서 갔어? 아베가 이제, 아, 내가 중재하러 간건 아니고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나면서 이게, 아, 역시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역시 이제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4% 넘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. 근데 그 뒤에는 역시 이제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 결과, 수요 증가가 이제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죠. 결국은 2%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이야기하기가 편하죠. 그쵸, 이제, 예, 근데 급등할 만약에 여유를. 그게 이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이란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나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뭐 그게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은 네. 중요한 건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어요. 네네.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뭘 보고 있냐면, 아, 만약에 이란이 했다라면, 이란이 만약에 내가 했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면,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좀더 올라갔을 거예요.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봉쇄, 그 그쵸, 다음에 가능성. 미국의 그 대이란 군사작전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 올라갔을 건데, 이란이 일단은, 안 나, 했다 나하고 보니까, 관련 예. 없는 건데? 라고 딱 하는 순간, 아, 이거는, 지난번에 5월 달에 나왔었던 한번또 사우디 유조선 공격당했었잖아요. 그 MM 항공으로부터. 예,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. 그러니까 그 뒤로, 아,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없겠네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란이 없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혼자 뭐 자기가 북중일이 미국이라고 문제는 거 해가지고 아닌가? 뭐 미국 그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도 그렇죠. 아니고 예.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여기에서 더 급등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빠지기에는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의 요인들이 좀 많아요.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